여러분 오늘 굉장히 날씨도 좋고 제가 이 부강 전통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골목마다 굉장히 고즈넉하고 여러분 한적한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매력의 시장이고 여러분 짠!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진흙하고 중간중간에 지푸라기가 있는데 저게 바로 황토방 집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인 것 같아요. 아우 이 골목마다 굉장히 보는 재미가 여러분 쏠쏠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되죠? 사장님 주먹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사장님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날이 좋을 때는 좀 사장님하고 이렇게 좀 수다를 떨면 제가 더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네. 저를 위해서 조금만 내주세요. 우리 수다 좀 떨어도 될까요? 예. 그래 어디로 갈까? 사장님 따라오세요. 자, 이쪽으로 백! 백! 컴온 컴온!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올블랙의 차림으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옛날에 제가 TV에서 봤던 프란체스카 떠오릅니다, 사장님. 아니, 들어오자마자 뭔가 맛있는 향기가 막 제 코를 막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사장님. 지금 뭐, 이거 무슨 향기예요, 도대체?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국 월요일 날은 콩나물 국 월요일에는 콩나물 국 그럼 화요일에는? 화요일은 된장국. 된장국, 오! 수요일에는? 수요일에는 무국이요. 무국. 야, 오케이. 여기 그러면 맛있는 그런 음식을 파는 식당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소개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떤 가게인지. 점심에는 대개 이제 백반 간단하게 드시는 거 이제 백반이 주로 나가고요. 저녁에는 이제 찌개 같은 거 술 한잔 하시고 그럴 때 스뱅이 찌개 뭐 이런 거 짜글이 같은 거. 아 잠깐만요, 사장님 무슨 저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 뭐라고요? 무슨 찌개라고요? 짜글이 찌개. 짜글이 찌개 그 전에. 새뱅이. 새뱅이 찌개. 어 깜짝이야 욕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 새뱅이가 네.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저희 동네에 파는 데도 없고 새벽에 찌개가 뭐예요? 저 민물 새우로요. 네. 무 빚어놓고서 이제 시원하게 끓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방언인 거죠? 네. 새벽이가. 네. 오, 충청도에서만 쓰는. 예. 야, 그 새벽에 찌개는 사장님 인기가 많습니까? 네, 인기가 많아요. 오, 야, 누가 많이 끓이는, 드셔요. 많이 네. 드셔요. 누가 끓이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제가요. 아이고. 사장님 그럼 여기서 부강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13년? 13년? 네. 오 그러면은 막 진짜 짧은 세월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찌개집을 또 차리게 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둘이 같이 이제 대학을 갖고 그러니까 쭈달리더라고. 신랑 혼자 벌어서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이제 혼자 보시기에는 약간 좀 쪼달리는 것 같다. 내가 엄마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아버지께서 반대는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던 게 아니니까. 지금도 반대를 하지요. 아, 애들 다 큰 거라니까. 뭐라고 반대하세요 지금은? 이제 집에서 쉬라는 거지. 집에서 편하게? 예. 예. 어머니는 그럼 좀 쉬고 싶진 않으세요? 아니요. 쉬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어머니 왜요? 그래도 나오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만지니까. 아 나오면 그래도 예, 그냥 예. 집에서 노는 것보다 좀 일도 그렇죠. 하면서 예. 내 수익을 또 벌고 하니까. 예. 어머니 그럼 그것도 그렇고 뭐 집에서 있어야 뭐 그렇잖아요. 몸도 괜히 간지럽고 그렇지. 하니까.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그냥 엄마 이제 좀 집에서 쉬세요 이렇게 해도 아유 뭐 쉬면은 몸도 간지럽다고 하셔서 네, 저희 어머니 맞아요.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네. 집에서 간지럽다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네. 날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좀 하루쯤은 좀 일탈을 하거나 여행을 가고 싶진 않으세요? 저는 토요일 날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회사 직원들 뭐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손님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점심시장에서만 하고 일요일은 쉬어요. 일요일 쉬어요? 예. 어머니 그러면 일요일에는 좀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나들이 같은 데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날이 좋으니까. 그렇지요. 가끔은 가지요. 가끔은 가요? 그리고 최근에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는 간 지가 좀 오래돼요. 이번에는 간 지가? 네. 아이고.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저기 속리산 그쪽에. 속리산. 네. 이야 어머니 속리산에 갔을 때 아버지랑 뭐 하고 거기서 또 노셨어요? 네 비빔밥 먹고. 속리산에서 비빔밥 먹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뭐 한바퀴 돌다 왔지. 한바퀴 놀다 왔어요. 아니, 아이고, 뭐 밤에는 뭐 좀 어머니 아버지 좀 뭐 좀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뭐 좀 하셨어요 밤에는? 네. 아, 한잔 하셨어요? 저는 술을 못해요. 못해갖고 아, 네. 다른 거 이제. 다른 거? 어머니 술 못 하시는구나. 네. 아니 어머니 이렇게 외형만 보면은요 어머니 네. 짝으로 드실 것 같아요. 딸은 뭐 대학교 잘 졸업했어요? 딸은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지금 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네. 아니 따님은 또 어떻게 하다가 캐나다까지 가셨대요? 우리 딸이 저기를 했어요. 악기를 전공을 해갖고 여기서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또 여기서 지가 원하는 서울 저기 대학을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캐나다로 저기를 보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셨겠네. 그렇지요. 그래 이제 아빠 혼자는 안 되니까 제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내미의 꿈을 위해서 또 네. 장사를 같이 하시고 네. 그러면 우리 아드님은? 우리 저희 아들이요? 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죠. 직장 생활해요? 네. 아드님은 뭐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주세요. 예. 아드님은 어떤 일 하세요? 계열에 있어요. 야, 아니 어머님이 약간 이렇게 아 뭐 여쭤봐도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대기업에 지금 아드님이 다니고 계시네요. 어머니 좀 기분 좀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아드님이 지금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세요. 예, 그래. 그럼 아들이 사줬던 것 중에 좀 제일 맛있던 게 뭐예요, 어머니 드셨던 것 중에? 우리 아들이요. 보쌈? 아니 어머니 생각보다 소박하시네요. 보쌈을 여기 시장 돌아다니면서도 아니 얘가 지금 여기 있고, 없으니까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사주든 의미가 있겠네. 많이 사줘서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아 너무 많이 사줘서 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날도 좋아졌고 했으니까 네. 아들아 엄마는 좀 이런 게 먹고 싶다 어머니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나는 좀 이런 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 저 바닷가 가서 해? 아 어머니 지금 이제 약간 일요일에는 엄마가 쉬니까 바닷가를 네. 가서 같이 회를 아드님하고 네. 우리 아버지도 좀 같이 가시고 어머니 근데 보통 이 회는 네. 진짜 이 어르신들이 약간 안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어머님은 술을 못 드시니까 약간 이 바닷가 풍경을 또 이렇게 술 대신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한잔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아 어머니 어떤 회 드시고 싶으세요? 광어 같은 거 그냥 광어 같은 거 네. 아이고 아니, 어머니 저도 좀 광어 하니까 먹고 싶은 회가 있어요. 아 그래 저 어떤 회를 저는 좀 좋아할까요? 글쎄요. 저요? 뭐 좋아하셔요? 사랑회. 아. 찌개가 팔더라고요 어머니. 네, 네. 야 저희 시장기에서 항상 한 네. 끼를 요리하는데 오늘 저희가 짜글이를 하거든요. 뭐 비결이 있어요? 나는 좀 다른 가게 짜글이랑 다르다 약간 이런 거. 호박꼬지? 마른 호박꼬지를 넣어요. 마른 아 말린 호박꼬지? 말린 거. 예. 예. 호박을 썰어서 말린 거. 말린 거를 예. 그걸 넣으면 좀 맛이 달라요 어머니?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특이하다고. 특이하다고? 네. 그게 이제 어머님의 비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일반적인 안 넣고 사태에 껍데기 있는 고기 있죠. 그냥 살코기 말고 비계 조금 있고 껍데기 있는. 보통 짜글이는 살코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비계에 있는 부분을? 네, 비계가 아니고 이제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라고 하지. 오, 어머니 짜글이는 약간 제가 아는 짜글이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호박꼬지에 그래? 들어간 짜글이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래? 그냥 보통 김치에 그냥 고기 다져서 이런 짜글이를 김치. 먹어봤거든요. 네. 어머니가 근데 지금 나름 어머님 비법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방송 나가는데 괜찮아요? 다른 분들 보고 따라하면 어떡해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요? 어차피 손맛은 다르니까. 그럼. 야 이제 어머니 저희 마지막으로 네. 어머니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더 열심히 이제 제가 맛있게 해서 손님들 입에 맞게끔 더 열심히 장사해가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감사하지. 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가게 많이 찾아주시고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지금.